이번 공습은 미북 정상회담의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군사 행동을 두려워하는 북한이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나설 거라는 분석과 오히려 북한이 핵포기를 주저할 거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시리아 공습은 대북 강경파 존 볼턴 안보 보좌관의 취임 후 나흘 만에 첫 작품입니다. 미국과 비핵화 조건을 물밑조율 중인 북한에겐 일종의 압박과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시리아 무기 커넥션으로 국제사회의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재작년과 지난해엔 북한이 시리아에 화학무기 50톤을 제공했다는 유엔의 보고서까지 보도된 상황. 따라서 미북 정상회담이 빈손에 그칠 경우 군사행동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Kim Jong-un was directly threatening and we had information about his activities. Yes, I can imagine times when America would need to take a response that moved past diplomacy.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은 ICBM 개발을 계속하다간 시리아와 같은 운명에 처할 거라고 느낄 것이라며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분석도 제기됩니다. CNN은 북한이 시리아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핵무기를 보유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시리아 공습을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반론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시리아 공습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또 다른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